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폭락장을 연출한 이후에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가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장 초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전강 후 약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이것을 보면 폭락의 빌미가 됐던 경기 침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심을 완전히 극복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지 않는 점도 지수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주도주의 교체로 새롭게 부상할 섹터에 대한 관심도 차츰 커지고 있죠. 자, 오늘 목요일 경주마의 기술과 함께 정확한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이영훈 이사님.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다 이런 걸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그 다음 날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고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네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금요일 날 급락한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7월에 해야 된다는 쪽이었었고 예방적인 그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춰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 이제 맞물린 게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에는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지만은 문제는 일본이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올리면서 0.5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하겠다라는 취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엔화 강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짓눌러버리면서 경기 침체까지 건드려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사실 시장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안정이 되는 데까지는. 여전히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엔화가 급등락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증시를 지켜보시는 데 있어서 눈높이를 언제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기한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빠르면은 8월 20일 날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연준이 시장의 눈높이와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네. 만약에 그게 못 맞춰진다고 그러면 역시 좀 그 조정받는 폭이 9월 FOMC 전까지는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반등세는 좀 꺾인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뭐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9월에 금리나 하려면 7월에 사인 줘야 된다. 뭐 그것까지 다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제일 좀 괜찮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만 괜찮은 건 좀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경주마 토크 콘서트 때 네. 제가 상당히 강하게 대폭락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폭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폭락을 준비하려면 미국채와 그다음에 뭐 어떤 대안들이 투자에 대안들이 있는지를 주로 쟁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 경주마 콘서트 끝나고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당하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쭉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토크 콘서트 때 얘기했던 부분은 시기가 좀 너무 빨랐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10월, 11월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온 거고 다만 이렇게 빨리 왔을 때 과연 어떤 투자 자산들이 올랐느냐를 좀 보시면은 상당히 투자의 대안을 이번에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장을 좀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환율 상승 대비해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거는 이제 그 환율 상승한 대비 지수 하락폭을 좀 계산을 쭉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선물 순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냐. 현재 외국인이 제가 봤을 때 선물 순매도가 1만 7천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이거 좀 줄어드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10월, 11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금리나 시기에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넘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로 틀었을 때 심지어 전혀 없던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지난번에 한번 대폭락이 왔었고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역전이 해소됐을 때는
해소됐을 때 상당히 좀 크게 밀렸던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좀 아셨다면 지금 시장이 바로바로 V자 반도로 쭉 올라갈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문 대표님, 목요일에 뵈니까 더 새로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투심이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게 공포를 완전히 떨궈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흐름을 보면 말이죠. 네. 공포를 떨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서킷 브레이크라는 건 우리가 보통 주식 관련 차익점을 딸 때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봤고 또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 상승 사이드카도 걸리다 보니까 그게 불과 이틀 전 3일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되질 않았고 밤새 지금 장중에 밤새 또는 장중에 움직이는 그 시장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지수는 약간 뭐 3거래일 동안 조금 안정됐다고 볼 수는 있긴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수를 받쳐줄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장중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볼이 뭐냐면 변동성인데 지금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 자체가 선물 기준으로 대략 10포인트 정도가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주가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50포인트 정도가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시장에 있는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일단 큰 돈이 들어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권 큰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높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이 좀 진행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중에 본의 아니게 이제는 엔화의 흐름을 봐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약간 어제 하루 전날 일본 BOJ 부총재가 약간 진화를 하면서 네. 안정을 시켜놨는데 네. 그게 다시 150일 이상으로 다시 약세로 가겠냐 이거죠. 아마 시장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 부총재의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시장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동성을 좀 눌렀다 정도가 되는 거지 160엔까지 같은 엔화 흐름 자체가 인상 속도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긴축을 완화하는 속도로 간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일본이 20년 만에 방향을 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방향을 튼 거를 다시 원보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속도론적인 관점에서는 엔저의 종식을 한 번 더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제 일본 엔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바통을 다시 파월한테 던질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두 개 정도 이벤트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벤트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8월 14일 예정된 7월 달 미국 CPI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일본 부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좀 진화한다면 네. 이제 금리 결정은 없지만은 글로벌 수장들의 향후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뭐 우에다 총리 우에다 총재 포함해가지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모종의 합의가 좀 나오는 그 이벤트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큰 메이저 자금이 정시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철 대표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네. 사실 V자 반등을 기대는 했지만 지금 상승폭, 그러니까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개인들만 지금 사는 장이 펼쳐졌단 말이죠.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결국 수급상으로 매수를 들어와줘야 반등도 더 날카롭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진단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쉽게 말해서 주가 지수가 28% 이상 빠져서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기간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코로나 때거든요. 네. 그럼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3월 달 같은 게 급락을 했다가 한 4월 달에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급락의 이유를 끌 수 있는 카드를 시장에 던져줬기 때문이죠. 막연하지만 트럼프는 백신을 만든다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빠졌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걸 완충시켜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시간을 14년 더 16년 정도 땡겨가지고 2008년도 8월 9월 달 리만 사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만 금융 미국의 금융회사가 파산이 하다 보니까 그때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헬리콥터 머니를 바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상당히 공격적인 시장이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액션이 나와줬는데 지금은 액션을 줄 수가 없어요. 시장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액션 카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월도 지금 대개 금리나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꺼내려고 그러면 실기론에 노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그 명분을 계속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느덧 고금리를 하지만은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견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화되는 속도를 보면서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려 그러면 최소한 또 다음 주에 되는 지표도 좀 보고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기다린다면 V자 반등은 어렵죠. 예, 지금 그리 보겠습니다. 곳곳에 어쨌든 잠재돼 있는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김 대표님, 네. 지수의 낙폭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 핵심 변수는 엔화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급격하게 벌어진다. 이 모든 게 문제가 뭐냐면 급격하게 벌어져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리고 원래 엔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최근에 순위가 제일 좋았던 게 엔화로 미국채 투자하는 경우가 순위가 가장 좋았는데 이번 하락에서. 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엔화가 강세됐고 플러스 국채 강세. 그러니까 채권 강세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가장 수익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엔화 강세는 시청자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럼 엔화가 반발로 그냥 강세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속도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사실 BOJ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워낙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BOJ가 그걸 다 무시하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려도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건데 다만 초기에 받아들인 입장, 그러니까 어떤 이제 추세로 어느 방향을 가다가 그걸 이제 돌아설 때 가장 사람들이 좀 크게 느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의 엔캐리 청산이 좀 나온 건데 그게 과연 급격하게 그럼 빠르게 그거 비례해서 비율별로 똑같이 나오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시간이 지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그렇다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네. 실제로 이용훈 이사님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청산됐다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했던 자산 처분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엔화로 갚는 뭐 이런 식의 머니 무브 같은 것들이 잡히냐 이거죠? 아니요, 머니 무브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일본 계열 은행 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 들어봐도 네. 실제로 이제 엔캐리가 본격 가동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게 묘하게 엮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금리 인상 한 건은 안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지표들 나온 게 경기 침체 지표를 시그널을 줘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니까 아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빨리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붙게 되니까 엔화가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페드워치를 보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최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금리를 4%까지 보더라고요. 150bp. 지금 5.5에서 4%까지요? 네. 그럼 150bp를 인하 올해 안에 인하폭을 소화해낼 수 있다? 네네. 그게 지금 4.25, 4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공포에 쩔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 인하를 인상을 계속 해나간다면 거꾸로 봤을 때는 엔화는 엄청난 초강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껜가 그 BOJ에서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면은 자기네들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정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인하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을 기대 반 걱정 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의 움직임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엔캐리가 본격 가동이 된 건 아닌데. 이게 가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지수가 빠질 때 크게 빠졌고 올라갈 때 이제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여러 이유들 지수면에서 보지만 개별 종목별로 보면 사실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안 할 수 없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냈던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개인들은 지금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좀 담아내는 흐름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는 좀 반등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동반 약세였단 말이죠. 과연 제가 이걸 한번 질문을 반대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가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네. 삼성전자의 어제 로이터통신의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슈,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뭐 저평가나 하이닉스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뭐 생각보다 장은 좀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시장은 어차피 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외국인들이 그 6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4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네. 이거는 아마 정시 연간 기준 상반기 역대 최고치일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아까 엔화의 흐름을 절대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 보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스탠스를 보인 날짜가 7월 12일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7월 12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데이터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엔화가 처음으로 다시 160엔을 딱 깰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까지 무려 4조 5천억 원 금액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변동성에서도 단 하루도 주식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4조 5천억이라는 기간을 한 달 동안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이닉스 2조 6천억, 삼성전자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또 거꾸로 봅니다.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팔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성, 엔화의 탄력성과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도 물론 싸죠. 하이닉스도 뭐 그럴 수가 있긴 있는데 네.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하이닉스 주가라든지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주포가 우리가 말한 주세력이 외국인 투자가가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지 않는다면 주 둘이 시가총액 합쳐가지고 600조가 넘는 금액을 개인 투자가로 받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수급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수급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아무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잖아요. 그럼 저라면 최소한 기관이라도 사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도 매수가 본격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수량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삼성전자는 한 400에서 500만 주 정도, 하이닉스는 200만 주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하방 지지는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당장 상승을 하라고 사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쉽게 예. 말해서 지금 뭐 7만 원, 그러니까 내가 또 거꾸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다시 7만 원에 내려온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살려고 할 겁니다. 이 3천의 초반 갭에서 말이죠. 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수급으로 좀 풀어보면 아직은 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들어올 수 있는 메이저 패시브 자금들은 뭔가의 이슈 때문에 주춤되고 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공격적인 시세 탄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섣불리 나서지 마라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뭐 사들일 게 아니라 네. 수급의 변화를 좀 더 보고 그다음 판단을 해라. 여기에 대한 거는 같은 질문을 우리 김정수 대표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도 알 수는 없는데요. 삼성전자나 이제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근데 고점에서 조정받은 건 맞죠. 조정받은 건 맞는데 이제 반도체 투자할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거고요. 좋을 때 피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타이밍이 어느 때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느 때냐를 제가 지난번 경주마 때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가 2023년 1분기였고 네. 2분기는 스타트였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챗GPT 이슈가 된 게 2022년 12월이었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1분기였고 그다음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폭발한 게 2분기니까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보면 성장률이 나올 건데 답이 그러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온 거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달 이번 달에 발표하니까. 네. 저는 그때까지는 액션을 취하는 게 사실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기다릴 엔비디아 실적 보고 판단을 해도 상당히 늦진 않는다.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연착륙 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밀리느냐. 보통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이 밀리기 시작하면 2, 3분기 뒤에 우리나라 같이 그 뒤로 확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 2014년, 2015년 같은 연착륙이냐 아니면 이제 그거가 좀 세게 밀리는 상황이냐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서 좀 판단해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판단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 신제품 지원 출시가 지연되면서 막 그런 거 이슈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직접적인 거보다는 성장률이 얼마나 계속 유지되느냐 그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철 대표님도 기다려라. 네. 결국 그 얘기네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조정받아서 이제 어제도 뭐 5% 넘게 빠졌으니까 98달러 선까지 뭐 꽤나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 경주마의 기수들께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타이밍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자라고 의견을 두 분께서는 주셨고 이사님. 네. 네 이사님께도 들어야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기간적인 부분에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까지 빠진다 아니면 뭐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기간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150bp를 그 인하를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진짜 경기 침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주가 더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 흔들리는 것보단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려고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일단은 그 시점까지는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잭슨홀 미팅이나 FOMC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세 분 다 지금 공통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추가해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8월 28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네.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밤새 어제 슈퍼마이크로라는 컴퓨터 미국 AI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왜냐 또 당시에 10분의 1이라는 주식 분할까지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네. 왜 빠졌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마진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 마진,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보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5월 달 1분기 같은 경우는 대략 매출 260억 달러에 주당 6달러 정도의 EPS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대략 8월 28일 정도 전망이 되는데 매출 280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숫자가 좀 많지만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3년도 4분기, 24년도 2분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매출은 그 3개 분기 동안 최소 20에서 25%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 같은 경우는 작년도 3분기 때 4달러, 그다음에 4분기 때 5달러,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6달러 정도까지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컨센서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출의 증가 예상치가 28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는 거는 YOY 이제 YOY 기준으로는 당연히 100%가 나오는데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QOQ에 집중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매출의 신장률이 1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다른 여타 기업보다는 잘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시장은 이렇게 작은 꼬투리마저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어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나는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전후 이벤트를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이나 HBM 관련주의 저점을 논하는 거를 너무 단정하기보다는 아까 이영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주 복합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할 그 전과 그 마지막 주에 발표할 8월달 고용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개별 기업에 의한 실적 전망과 변동성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글로벌 정시가 순간적으로 다우가 만 포인트가 빠지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결입니다. FOMC 회의와 엔비디아의 실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찐 베팅을 논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더하기 개별 이슈 더하기 매크로적인 환경의 변화까지 다 조합을 맞춰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함수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쉬어야 돼요. 그게 네. 제한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어제 저희가 이제 경주마에서 바이오주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번 폭락장을 겪고 쓰나미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눈에 띄었던 게 바이오주였던 게 다 크게 폭락을 하는 가운데서 바이오주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네. 이거 뭐지? 라고 눈에 확 띄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곧 한대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의 시간이 오나 이제 이런 식의 기대감들을 갖고선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게 있는지 이사님 바이오주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바이오는 올해가 이제 글로벌 원전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그래서 24년하고 23년 이전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 앞당겨지고 있죠. 유한양이 지금 8월 20일까지인가 아마 FDA 최종 승인 여부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9월 중으로 키트로다 SC 제형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압축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신약 승인과 무관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 키트로다 판매량이 분기당 10조. 그럼 연으로 환산을 하면 40조 시장이잖아요. 40조. 네. 이 시장을 갖다가 몇 프로를 갖다 SC제형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 렉라자 같은 경우 존슨앤존슨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5조 원이거든요, 매출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제시가 되고 그 결과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네. 모두가 올랐던 게 아니고요. 알테오젠이나 뭐 GLP-1 계열들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네. 롱액팅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금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주면서 가시성이 높은 회사들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확산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을 팔면서 매출하고 이익을 내면서 신약을 같이 가져가는 회사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게 약간 좀 확산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은 아니에요. 규모가 좀 되는 회사들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눈높이를 이미 많이 올라서 가는 쪽만 보시지 마시고 네. 그 다음 버전에서 실적을 좀 수반해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서서히 고개를 드니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김 대표님 셀트리온 네. 실적 네. 네 분기 매출 8천억 원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보여줬네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살짝 세론 되는 척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잘 버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좀 더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항암제 신약 뭐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는 뭐 CDMO 뭐 이쪽으로 쭉 넓혀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갈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라.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막 올라오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임상 3상 이슈가 있었던 게 최근 몇 년 전에 제약바이오 바이오 열풍 불었을 때죠. 네. 코스닥의 모든 시가총액 상위가 전부 다 바이오로 채워졌을 때 그때인데 이제 그때가 주로 임상 3상이 걸렸던 시기고요. 2상, 3상에서 걸렸던 시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한 약이 나오면 10년이 없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매출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신약들이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퍼지고 있다.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은 당연히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법 보안법 해가지고 이제 연내 하원 표결이 되면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좀 더 제약바이오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아주 거기까지 다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당장 유럽 임상 종양학회까지는 그래도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뒤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 유럽 임상종합회 한 9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확산돼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쪽은 학회를 앞두고선 이제 이슈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주가들의 희비가 갈리는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상반기 때 학회 앞두고는 별 재미는 없었거든요. 네. 하반기가 유럽 쪽 이제 임상종양학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이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제약 바이오 뭐 금리 또는 이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까 이혼 이사님 말씀하신 이중 뭐 복합 항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유한양 이 이야기고 네.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뭐 GLP-1이라든지 기타 비만 치료제나 이런 임상 쪽으로 하는 기업들은 전통 제약사들이 되는 거죠. 전문 의약품을 파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여기에 이제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뭐 AACR이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또는 ASCO 또 유럽의 9월 달에 아마 유럽 임상 종양학회죠. 여기는 이제 보통 초록이나 연구 논문을 출시하거나 발표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막연하게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다 움직이게 좀 할 수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주 관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뮬러 섹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고 또 HLB 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바이오는 통틀어서 뭐 쌀쌀하면 바이오 뭐 그래서 끝이 내려간 바이오 그런 관점보다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확실한 거 구체적인 거는 그래도 24년도, 25년도로 갈수록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좋아졌기 때문에 네. 매매 영역으로 할 거는 보통 학회 관련 주들은 매매 영역으로 예, 그렇게 좀 구분 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이사님, 요즘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고 또 변이도 나왔다고 해서 네네. 그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좀 눈에 띄고 있긴 하거든요. 주가 움직임도 있고요. 이걸 그냥 테마성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그거는. 너무 질문이 그러니까 어렵나요?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급등했었을 때는 워낙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커졌을 때 얘기고 네. 이번 같은 경우 뭐 그 정도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 안 갈 것 같은데 저는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진단 키트도 종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사실 굳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에 비해 가지고 그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가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용기를 가지고 용자가 되셔야지 가능한 얘기지. 네. 그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거든요. 부동산 종합 대책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여러 이제 방안들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주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또 한 번씩 또 들고 일어났다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뭔가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건설주에 대한 판단을 상반기 때와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김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뭐 6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는데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달은 좋아졌는데 6월까지 상반기를 전체로 보면 누계로는 한 8% 정도 감소했거든요.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택 수주나 이제 착공 분양 실적이 조금씩 회복세는 맞습니다. 회복세로 가고 있는 거 맞고요. 근데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정도 상승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작년에 분양 공급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조 효과거든요. 기조 효과로 올라온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이 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진 않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건설은 그냥 중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또 네. 해외가 중요한데 해외 수주는 6월 누계액으로는 감소했습니다.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원전 수주하고 뭐 이런 거 합치면 그 뒤로 늘어났겠죠.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정치적 이슈에 얼마나 좀 우리가 덜 취약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이란 정권이 좀 상당히 좀 이란은 뭐 최고 지도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좀 온건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잘하면 미국 민주당 쪽만 이번에 좀 잘 되면 이란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경기 다시 붕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스라엘 이슈가 또 터지면서 이게 사실 요거나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 자체가 이제 좀 괜찮아지는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PF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내 주택 마진 같은 경우가 근데 국내 주택이 조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원래 국내 주택 마진이 안 좋았던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장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다 지었거든요. 다 지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 단계에 있는데 그 뒤로 이제 개선 상황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건설주를 바로 들어가서 건설주의 수입폭이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섹터가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건설 쪽은 좀 PF나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야 우리가 좀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사실 저는 이제 이건 제 신념과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이런 PF들은 터질 건 터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마시켜서 이렇게 해서 좀 잘 정리돼서 가는 부분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를 확실히 도려내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정부의 대책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 담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땐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터뜨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고 가는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 건설주가 그렇게 크게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E&A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건설 수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건설주를 만약에 섹터에 담는 포트에 담는다고 한다면 해외 쪽 수주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근데 주택 가격은 하 대표님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시죠 요즘에 주택 시장 분위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수요 높은 지역들은 2021년 수준으로 집값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뭐 이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온기는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네. 우리 집은 안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줄 몰랐네요.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왜냐하면 데이터의 통계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보통 바로미터가 되게 되는데 상승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강남 3구라든지 일부 특정 지역이 좀 많이 편중돼 있고 그런 과정이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분양 사태도 많단 말이에요. 아직껏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1년도, 22년도 코로나 시즌에 역대급 분양을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24년도와 5년도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분양 물량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 이게 뭐 주식도 비슷한데 수요가 많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만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가지고 모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건설주는 저는 조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 저는 좋게는 봅니다. 네. 약간 출발점 자체가 뭐 그냥 기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그 관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건설주라 그러면 보통 주택 쪽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 토목 쪽이 있고 해외 건설 쪽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금리가 내려가고 오늘 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아직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만은 또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 이런 걸 발표한단 말이에요. 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하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어디 그린벨트를 함부로 해제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12년 만에 수도권 계도로 8만 가구 정도 그리고 뭐 가을 같은 경우는 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또는 부동산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LH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공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이잖아요. 근데 가장 건설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금리예요. 금리하고 또 하나가 건설사 실적이 이번 주 상반기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쪽이 많으니까 요거 딱 빼고 GS, 대림, 뭐 현대 다 이렇게 합쳐 보니까 네. 한 4천억 대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잘 나온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가율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보통 건설사들이 공사 원가를 공단하지는 않는데 93%에서 9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미분양의 속출과 건설사가 좀 지연된 게 추가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하나 이제 부지 선정해가지고 분양 선분양하고 실제적으로 잔금까지 하는데 최소 3에서 5년 정도 들어가는데 네.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마진은 뭐가 핵심이냐면 추가 원가율이에요. 추가 투입 비용을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은 결정적으로 분양가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크게 놓고 보게 되면 분양가는 계속 높일 것이고 정부에서 공공택지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도 참 역설적이죠. 그거는 결국 정책 수혜, 정책적 수혜도 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부동산 공급 정책은 사실은 규제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포함해서 현 여당은 전 정권과는 다르게 규제를 푸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규제를 푼다는 건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또는 최근에는 좀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산, 지수 산업 센터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시장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값 오른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까지 만약에 규제가 풀게 되면 이거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너무 큰 부동산 정책이니까 놔두고 어쨌든 간에 현실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국토부 내부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거는 국내 이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주택 쪽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종목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순살자이라고 조금 뭐 그런 안 좋은 일 수 있습니다만은 GS건설이라든지 또 예전에 광주 사태 HD 아이파크 HD 현대 산업개발이라든지 네. 또 기타 DL 우리가 아크로비스타 또 대림 DL이 DL이 이제 DL이죠? 네, 네.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역설적으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조금 엮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또 물류비입니다. 중동 이슈 같은 게 막연하게 지금 하게 되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 현대건설이든 네. 대우건설이든 원전으로 갈 때 되는데 다른 거 수주하면 다 좋은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기가 지연되는 이슈가 생겨요. 공사 기간 자체가 지연되면 대검 회수에 시간이 걸리고요. 네. 또 하나가 자재 같은 경우도 배를 싣고 날아가야 되는데 중동 이슈가 많이 확산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물류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건설주를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해외 쪽보다는 국내 주택 쪽에 비중을 두는 종목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영훈 이사님께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수혜가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대책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PF 같은 경우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시키기 위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 방안들 나왔죠.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들 이번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PF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PF가 정부가 어떤 안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PF 자체가 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안 그 열풍이 불었을 때 보면 상업성 유무하고 상관없이 일단 한다고 하면은 자본 조달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정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쪽 일부 지역은 괜찮은데 지방은 다 죽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자체도 거래되는 것도 보면은 실제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보단 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압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사업 구조를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지 이런 거 토지들을 많이 확보한 기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한번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PF 규모 그다음에 그 각 사업장마다의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작은 회사, 그다음에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게 많은 회사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배당성이 높은 리츠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주식의 상장료인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 리츠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이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대상이 되죠. 왜 그러냐면 리츠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해서 네. 유능한 뭐 유망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다시 주주의 몫을 돌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리츠 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 다시 원칙으로 가지고 투자 대상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인 게 잣대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들이 주가가 좀 잘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뭐 롯데리 뭐 현재가에 리츠라고 치면 몇 개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아까 건설주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거와 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리츠 투자 상품을 제안을 한다면 그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저희가 어젠다는 정말 폭풍 같은 일주일을 전에 저희가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될 때라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수들 많이 있다는 거 알겠고요.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다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김 대표님께 먼저. 네, 뭐 제가 뭐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미 대선쯤에 해서 빅뱅이라고 너무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시청자분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폭락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생각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말 아니면 상반기쯤에서 이제 분명히 크게 밀릴 증시 상황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게 쉽게 개선되고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2008년을 좀 생각해 보시면 2008년에 SK하이닉스 그때 그 잘 나가다가 하이닉스 분기 적자만 4조였어요. 4조. 그러니까 한 번 꺾 무너지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적으로 적자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다만 이번에 이제 미 대선 관련해서 미 대선 아직도 불확실성 많이 있고요. 뭐 민주당이 됐을 때 과연 우편 투표를 과연 공화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과연 이걸 그대로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됐을 때도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때 크게 폭발하는 시기가 아닐까 경기 침체와 같이 해서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먼저 왔기 때문에 이때 올랐던 자산들이 뭔지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들이 뭔지를 좀 보시면은 그때 가서도 답이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예방 주사를 좀 맞지 않았나. 그 주사를 맞고 과연 내가 과연 이제 그 주사를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이제 시청자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올랐던 자산들을 과연 그 지금부터 준비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좀 얻었다면 막상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좀 많이 증시가 문제 됐을 때 충분히 대안을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용훈 기자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를 좀 맞춰둘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 침체만 관련해서도 연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가 된 것처럼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앞서도 7월 금리 인하 얘기를 할 때도 그게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경기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닌데 시장이 공포에 쩔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오히려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시장의 어떤 연착륙 내지는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차 시장이 좀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이 빠르면 9월 근데 저는 저기 FOMC까지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늘어진다고 했을 때는 10월부터는 다시 의외로 대선 기간에 증시가 반등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창모 대표님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음 달입니다. 네, 네. 아마 시장에 제가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건 모든 이벤트를 다 취합을 해보면 네. 8월 18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한계에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관 투자가는 지금 전체적인 스탠스를 주식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 약간 돈이 조금 많은 대기 자금들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벤트를 다 날짜를 맞춰보면 일단은 어쨌든 이번 7월 달, 8월 달 장의 출발이 막 고용 지표가 나빴다면 또 한 번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8월 29일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좀 겹치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수급적인 약간 본의 자금들이 정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검토 시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펼지 모르겠지만은 시장가치는 그래도 하나의 이벤트가 그 정도에 몰려 있고 그런 과정이라면 미국의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9월 18일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모든 큰 자금들은 최소한 최종 카드까지 가는 9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고 나면 거의 미국 대선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어떤 뭐 결을 논하기보다는 파워게임 관점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짧은 매매 정도만 하고 아예 현장을 노린다면 한번 밀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구에서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슬러거, 슬러거도 있지만요.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단타로 살아나가는 타자들도 있습니다. 당분간 투심은 좋았다 나빴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지배적이죠. 자, 이럴 때 큰 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쥐고 일단 살아남는 데 주력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